집에서는 며느리 허희옥 씨의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물장의 부엌답게 모든 음식은 주물 제품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주물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물 제품의 장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개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있답니다. 개발품은 주부인 희옥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장님이 첫 번째 이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실현하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로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죠. 솥은 이제 뚜껑을 안으로 넣자라는 그 개발을 할 때 솥을 이제 아버님한테 제의를 하셔가지고 제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처음에 그렇게 틀이 없잖아요. 일부러 잘라가지고 솥 뚜껑을 잘라갖고 안으로 넣어봐서 밥을 해보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장님 처음에는 제 편 안 드세요. 근데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은 사실 아버님이세요. 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이 많이 하세요. 이제는 물론 뭐 애기 아빠도 많이 좀 지금 뭐 많이 좀 현대 감각적으로다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는 아버님이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든요. 요즘 개발 중인 제품은 다코야키 편.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물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맛 또한 주물장의 몫인데요. 뜨거워요? 응. 안 뜨거워. 뜨거워요? 맛이 어떠세요? 간이. 간 짜요? 간을 좀 먹고. 네. 이끈 잘 줬어. 손 만드는 사람이 그걸 마저 생각을 못해. 그것밖에 밥 먹으면 마저 그것밖에 생각할 게 더 있어.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물장의 가족은 밥 먹을 때도 주물 이야기뿐입니다. 고구마 같은 거 찌푸릴 때 그렇게 해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냄비 작은 데도 들어가고 중짜에도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사이즈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 거. 며칠 후 선물 붓는 작업이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선물은 받은 후 바로 붓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 만들기 좋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깜빛으로 변하다 너. 드디어. 자, 부어. 주문장의 지시에 따라 선물이 부어지고 가마솥이 만들어집니다. 지옥속 같으지 뭐 그게 어려운 힘드는 일이니까 아유 다치지 저거 선물 떨어지지 이렇게 염려스럽지 맨날 매일 이렇게 선물과 함께 했기에 주물장의 몸도 상하지 않다 했군요. 샘물이 튀어서 손등이 타도 한옥맷이 일이요. 그런 인내력 없으면 못해요. 아 여기 봐 여기 새까맣게 이게 불 타서 그런 거예요. 샘물이 타서. 여든이 남은 주문장의 몸은 온통 샘물로 생긴 상처투성이입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마지 이거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괜신이 그 거짓말이지. 예. 그렇지 않아? 예. 어르신은 언제까지 하야 돼요? 나야 뭐 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야지.
권쇠를 열정으로 녹이고 커다란 무쇠 그릇을 진심으로 만들며 쇳물 한 방울에 혼을 담는 사람 김종훈 주물자에게 주물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이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